오랜만에 제가 청재차를 깔끔하게 했습니다.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로공사 하는 구간을 지나다 보면 타르가 이렇게 튀어요. 그죠? 이렇게. 그쪽 휀다 쪽 부분, 문 앞문짝 부분 외에는 다른 데는 튄 데가 없는데,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튀어 있네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? 물로 열심히 지워도 안 되고, 퐁퐁으로 해봤는데도 안 지워집니다. 화장 지울 때 쓰는 걸로다가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도 안 지워져요. 그래서 제가 손에 잡히는 것 중에, 혹시나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들고 와서 해봤는데, 감쪽같이 지워진 데가 있습니다. 반대편에 한 줄 있었는데 지워졌어요. 뭐냐면, 아시죠? 예, 모기약입니다. 모기약. 머리 뿌리느냐. 이거를 뿌렸더니 감쪽같이 없어지더라고요. 근데 차 도장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던데, 혹시 그 부작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, 부작용이 없다면 이걸로 여러분도 한번 지워보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좀 많이 쉬어졌죠. 이게 휘발유 성분이 있어서 그런가. 차 도장면에 아무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인데, 혹시 모르겠어요. 근데 조금 아직 덜. 보이시죠? 이렇게 녹아. 녹아 내리네요. 이걸로 한 겁니다. 이제 닦아낼게요. 무슨, 제가 지금 홈쇼핑 찍는 것 같아요. 이 도장면에 영향이 있으려나? 하여튼. 자, 물로 한번 싹 닦겠습니다. 없어졌어요. 영향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없어졌어요. 제가 방금 타르를 F킬러로 지우고 그 도장면을 물로 한번 살짝 닦았어요. 그리고 옆에서 혹시나 도장면이 손상이 됐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어디를 닦았는지 표도 잘 안 나는데, 어디를 닦았냐면 여기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, 도장면도 특별히 그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자, 반대편 또 지운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앞문짝 쪽이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측면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보는데, 특별히 도장면이 뭐 벗겨졌다든지 이상이 안 보이거든요. 현재로서는 그 휘발유 성분이 있는데, 거기에, 그죠? F킬라에는. 근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뭐 물론 맨날 이걸로 닦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, 뭐 한두 번 정도. 하여튼 지금은 F킬러로 제가 지웠습니다.